의원님 추가 신문 해 주십시오. 이춘 증언 증인.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청와대 회의 장면인데요. 네. 비서실장이 계시고 그 맞은편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석 앞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업무일지입니다. 이 업무일지에 쓴 내용을 비서실장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업무일지에 썼는데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업무일지를 어떻게 부인을 하십니까? 자, 제가 전체적으로 증인들께 오전에 참 답답했어요. 거짓 위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증인 앉아계신 증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섯 분밖에 없습니까? 또 한 분 더 계실 텐데요. 자, 다섯 분은 최순실을 만났고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청와대 몇 분 갔습니까? 그 대통령을 뵈러 간 거는 한 서너 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한두 번이었다 그랬는데요. 아니, 밀라노 엑스포. 자, 청와대에 서너 번 갔고 안 가는 몇 분 갔습니까? 안 가가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 청와대 밖에 있는 연풍문 회의는 몇 번 자주 갔었습니다. 자, 청와대 서너 번 가고 안 가는 몇 분 갔습니까? 안 가가 연풍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연풍문 회의는 상규경제추진단 회의로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몇 번? 10번 이상이요? 예, 한 10여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 이상. 대통령을 따로 독대한 적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밤에 대통령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4년 12월 전에 대통령 만난 몇 번 만났습니까? 14년 12월 이전에 잘 기억하세요? 앞에 여러 번 만났죠? 그 행사 때도 한번 뵀었고요. 그리고 아마 엑스포 보고로 한번 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만났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 12월경 대통령에게 밀라노 엑스포 보고했죠? 네, 맞습니다. 동석했던 김종등 장관이 이 보고 이후에 증인과 대통령이 아주 친해 보이더라.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 두 번 만난 거 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하겠습니까? 여러 번 만났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14년 6월 7일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났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가보라고 했죠? 김기춘 실장께서 전화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약속을 잡고 가서 만났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던가요?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정 장관 후보 분하고 김종 차관이 그 집 그 공간 밖에 계셨습니다. 같이 만났나요? 들어가서 정 장관 후보께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인사 따로만 독대를 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아닙니다. 누구하고 만났어요? 김종 차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최순실이가 뭘 의논하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뭐 의논하라는 건 딱히 없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저한테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얼마 동안 만났어요, 그날? 한 10여 분 뵙고 나왔습니다. 김기춘 증인. 네. 최순실은 모르고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하던가요?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이 문화융성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니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서 네. 차은택 증인. 우리 자, 처음에 네. 그런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최순실 소개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최순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까? 네. 자, 그날 이후에 김기춘 실장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김종 증인. 예.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은 하지 않는 거죠? 그 뭐 아직 수사하고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 그리고 부적절합니다. 최순실을 김종 차관과 소개한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것도 제가 죄송하지만 프라이버시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정희 교수 맞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김종 차관의 교수를 만들어준 하정희 교수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정희 아니면 이재만입니까? 뭐 그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차은택 증인. 네. 우병우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영태 증인. 네. 이종헌 씨를 아시죠? 정확하게 잘. 이종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순실의 집사.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약물 중독인 거는 사실입니까? 그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뭐 병원은 자주 다닌다. 약물 중독 때문에? 아니, 병원은 자주 다닌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에 걸려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포폰을 몇 개 썼습니까? 제가 본 건 두 개 정도. 장시호는 몇 개 쓰던가요? 장시호 씨는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하던가요? 그 통화하는 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분하고 할 때는 반말을 하고 어떤 분하고 할 때는 존댓말을 썼으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저희 있는 데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화할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에 탄핵소추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압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대통령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비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년 전의 논리라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앞장섰다기보다는 법률상 당연히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국회에서 국회의 의사가 표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